조금 전에 소개받은 유물과학과 이경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옹기 관련해서는 아마 우리 삶에 모르는 사이에 다 이미 스며들어 있고 모든 일상생활에 쓰이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옹기에 대해서는 아마 선생님들이 잘 아시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옹기 관련해서는 많이 이제 또 써보셨기 때문에 어떤 그 용도 기능보다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옹기가 원래 보면 수많은 내용물을 담고 있지만 본인이 빛나지는 않아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나 그 쓰임을 위한 것들을 위해서 반짝거리게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고 늘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약간 중요하지 않게 어쩌면 그냥 늘 일상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너무나 편한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그냥 쉽게 생각하듯이 아마 옹기도 그런 식으로 사용해 오고 그러다가 많이 이제 생활 구조가 바뀌면서 언제부턴가는 우리 가까이에서 볼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지 않았나 싶은데요. 잘 알고 있지만 또한 잘 알고 있지 않을 것 같은 옹기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옹기뿐만이 아니라 풍토는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뭐 소반의 형태라든가 또 옹기의 크고 작음의 어떤 형태라든가 배의 부름의 형태들, 그다음에 난 모양에 대한 거, 토질이 다르기 때문에 홈이나 낫에 대한 모양도 다르고요. 그래서 풍토는 우리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옹기 역시 마찬가지고요. 2013년도에 저희 박물관 소장품 중에 옹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료집을 낸 적이 있어요. 저희 소장품 관련해서 이제 내부에서 유물을 등록을 함에 있어서 분류 기준인 대분류, 소분류, 중분류 그 안에 있는 분류 중에서 식생활, 주생활, 뭐 산업생업, 과학기술 할것 없이 모든 분야에 대한 것들이 물론 양의 정도는 다르지만 이렇게 일상생활 곳곳에 모든 분야에 있었음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풍속화첩, 예전엔 사진으로 남길 수 없었으니 그림으로 남겨져 있는 거에 보면 우리가 옹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물가에서도 마찬가지고 주막에서도 그렇고요. 경직도라고 지금 이제 전시관에 상설 2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경직도 우리 박물관 소장이고요. 경직도는 말 그대로 박갈경의 짤짓 이래가지고 농사 짓고 짜는 거에 대한 거를 12달 동안 사계절 동안의 변화에 대한 것을 알수 있도록 풍속화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경직도입니다. 이 경직도는 일반 필부들을 보기 위해서 그려진 게 아니라 농사의 어려움, 그리고 뭔가 누에고치를 하고, 그리고 짜고, 이런 것들에 대한 삶의 힘듦과 어려움을 통치자가 잘 이해하고 좋은 정치를 하라는 의미에서 그려진 그림이에요. 그래서 놓고 이해를 하라고 그려진 이 그림인데 경직도에도 보면 이 12달에 대한 거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봄부터 시작해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해서 12달에 대한 거를 그렸어요. 경직도. 근데 이제 여기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안에도 봄에 밭갈이를 위해서 장군에다가 똥오줌을 쥐어가서 세가통에다가 뿌린다든가, 그리고 여름에 이제 배날기를 할때 풀자배기, 자배기에다 풀을 써서 옮긴다든가, 저 뒤쪽에 보이는 장독대, 그리고 여름에 새참을 먹을 때 여러 가지 우리 그 일상생활 밥그릇, 국그릇 할것 없이 용기들, 그리고 사냥을 나갈 때 잠시 들렸던 주막에서의 어떤 용기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다른 경직도에도 수많은 것들이 지금 이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그 그릇의 상태는 온도나 또 잿물을 발랐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세 분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도기의 총칭으로서 옹기라고 했을 때그 안에 다종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물가에서 많이 쓰이는 동이요. 김홍도의 우물가에서에 보면 여기서도 우리가 동이를 볼수 있습니다. 동이도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고요. 그리고 동이의 손잡이에 따라서 뭐 너번 꼭지를 붙였느냐, 타래꼭지 꼭지를 붙였느냐 또 자세하게 들어가지만 그거는 차치하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엽서 자료에도 보면 근현대 자료입니다. 왼쪽에 수박동이를 이고 있는 소녀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 앞쪽에 역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있고 뒤쪽에는 동이는 동이나 나무로 만들어진 약간 일제강점기 시대 때 아니면 이제 뭐그 전에도 대나무를 쪼개서 탱갱이를 매가지고 형태를 만들었던 또한 물동이를 메고 가고 이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앞에서 봤던 것 중에 왼쪽은 다 동이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오른쪽에도 뭔가 이상한 게 하나 보일 겁니다. 이거요. 이거는 무엇일까요? 아마 짐작이 가실이라 생각됩니다. 조금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땅에 독이 묻혀 있습니다. 땅에 독이 묻혀 있는 이거 상태도 별로 이렇게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전부분이 뭐 나가 있고 많이 헐어 있는 그런 느낌이죠. 이거는 똥독입니다. 자, 저희 박물관 소장 똥독입니다. 전의 형태에 따라서 넙전도 있고 선전도 있고 그다음에 노전도 있고 전의 종류에 따라서도 불리는 게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독, 독을 또 하나 이제 다른 합수독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예전에는 어떤 비료나 이런 화학 비료들이 없었기 때문에 거름으로서 오줌과 똥은 매우 중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실을 갔다가도 똥이나 오줌이 뭐 이렇게 눕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집에 와서 누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거였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지금 이 형태가 이렇게 역사다리꼴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근데 왜 넓게 이렇게 만들었으면 더 깊게 파가지고 더 많이 넣을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것도 생활의 지혜입니다. 네, 묻을 때 묻기 쉽게 하기 위해서예요. 왜냐면 여기가 넓으면 넓을수록 팔때 엄청나게 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역삼각형 형태로 파면, 아니, 만들면 여기에 묻을 때 묻기가 쉬워요. 나중에 만약에 옮기거나 했을 때도 그렇고요. 그러나 한번 묻으면 절대 다른 데로 옮기거나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게 여기에 이제 똥오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안에 이게 눈으로는 겉으로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한 20에서 25%의 이제 공기질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 안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인분에서 나오는 화학적인 것들 그리고 뭐 요소 성분 뭐 이런 것들이 그 안으로 들락날락하면서 이 안에 보이지 않게 이 안에서 점점 그 부분을 메꾸면서 이게 눅눅해지거나 이러기 때문에 물론 잿물을 바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제 묻으면 거의 옮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그 세각통이나 아니면 이제 이거를 꺼내는 도구를 이용을 해서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을 장군에 옮겨서 봄갈이를 할때 밭에 가서 거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합수독을 만들 때는 크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요 밑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띠를 한번 둘러요. 크기나 이런 거를 왜냐면 옹기 장인들은 이거를 만들 때한 번에 만들거든요. 이 커다란 걸한 번에 만들기 위해서는 부드레라고 그 안에 화로를 넣은 깡통 같은 그런 거를 넣어서 말려가면서 한 번에 이거를 쌓아서 만들거든요. 그런데 요 합수도 요 라인은 왜 만드냐면 가늠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서부터 시작해서는 조금씩 더 옆으로 크게 늘리거나 이제 때려서 만들 때요 정도는 잘 말려야 제대로 올릴 수 있다라는 나름의 어떤 표시였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똥독, 합수독이라고 하고요.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최근까지도 사용했던 거를 알수 있습니다.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경기도 이천 장호원 쪽에 있는 집이에요. 저희가 민속 조사를 갔을 때 여기에 보면 여기 있는 요 표지판, 요거를 확대해 보면 나래철로예요. 여기 보이시죠? 이 초록색 안에 똥독이 묻혀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최근까지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천, 여주 이쪽은 쌀이 많이 나는 곳이잖아요. 농사에 있어서 거름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집집마다 이런 똥독을 많이 묻어뒀고 여기 최근까지 여기는 이게 그냥 그대로 형태로 남아 있었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이곳을 저희가 조사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름에 이제 배날기를 할 때, 여기 이제 자배기를 이용을 하죠. 여기 김홍도 그림에도 보면 여기에서 이제 배날기 짜기 하고 이럴 때 보면 이쪽에 이제 자배기들을 이용을 합니다. 풀을 넣어서 쓰면 풀자배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반 자배기라고 하고요. 자배기보다 조금 큰 형태는 소래기라고 하고 저거보다 아주 낮은 형태는 펜재기라고 부르고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풍토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걸 달리 만들어서 사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근현대 자료 중에 엽서 자료 어느 가정집이나 장독대는 있었어요. 그 집안의 살림 규모에 따라서 장독대의 크기나 규모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장독대는 지역별로 또한 부르는 이름이 달랐어요. 축대를 한 지면에서 2, 30cm 높여서 쌓긴 했죠. 왜냐하면 비나 이런 걸로부터 덜 피해를 받고 그리고 햇볕을 잘 받기 위해서 우리가 1년 동안 먹을 음식, 장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소중히 다뤘기 때문에 축대를 쌓아서 올렸는데 지역별로 이것도 조금씩 달리 불렀어요. 일반적으로 장독대라고 불렀다면 제주도에서는 장항굽이라고 불렀고요. 북쪽 지방에서는 장독거리라고 불렀어요. 근데 어쨌든 뭐라 불렀든 간에 집안마다 다 살림의 규모에 따라서 장독대가 있었습니다. 소금도 보관하고 장도 보관하고 이런 일반 집에서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궁궐에서도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장궐라 그래서 보관을 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필요했던 음식이고 소금들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동궐도예요. 밑에 내용은 적어놨고요. 국보이고 이 동궐도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궁궐이라는 거잖아요. 무엇을 기준이냐면 본궁 법궁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궁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본궁, 법궁은 어디일까요? 이 동궐도의 당사자가 창덕궁과 창경궁이고요. 본궁은 경복궁입니다. 경복궁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으로 사직단이 있고 동쪽으로 있는 이 궁궐이 창덕궁과 창경궁입니다. 이 동궐도는 순조 시기에 화원들이, 도와서 화원들이 그린 그림이고요. 이게 지금 보면 세로로 쭉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이게 첩으로 돼 있어서 절첩 형태로 이렇게 펼치면 지금 이 정도 규모가 되는 건데 16권으로 그려져 있는 그림이거든요. 동아시아에서 아마 이렇게 궁궐을 그린 그림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라고 합니다. 이 동궐도에 보시면 여기, 여기, 여기 깨알같이 조그맣게 옹기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요. 이렇게 해서 단을 만들어가지고 뭐 1, 2, 3층 아니면 그냥 1층으로 해서 그려져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장독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궁궐에서는요. 지금 아마 선생님들이 여기 그 경복궁 안쪽에 장고가 새로 생긴 부분에 대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몇 해 전에 문화재청에서 복원 사업을 하면서 장고도 그 경복궁 안쪽에도 복원을 했어요. 물론 그 안에 있는 옹기들은 그 당시 옹기는 아니지만 이러이러한 옹기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서 거기다 이제 갖다 놓긴 했는데 이때 당시 이제 옹기들은 아마 공조에 속해 있는 옹장들이 만든 옹기겠죠.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경기도 옹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기 복원되어 있는 장고에 있는 것들은 전라도 지역 옹기도 있고요. 충청도 지역 옹기도 있고 경상도 지역 옹기도 있고 그래서 아마 다종다양하게 거기에다 이제 전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시로서는 어찌됐거나 경기도 지역에 옹장들이 만든 옹기들이 보관돼서 사용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옹기들은요. 장고라 그래서 이것만 따로 관리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장고마마라고 불릴 정도로 이 된장항아리, 소금항아리, 간장항아리를 보관했던 그 마마님들을 굉장히 예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뭔가
관리를 상당히 잘했기 때문에 햇볕이 났을 때 뚜껑 열어주고 늘 항상 숨을 쉴수 있도록 깎아주고 이래서 그 궁궐에 있던 장에서는요, 조청을 넣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달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장을 담그는 집에 특히 종가에서는 시간장이라 그래가지고 그 간장을 모태로 해서 계속해서 그 다음에 다시 또 만들고 다음 만들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원래의 시간장은 한번 맛을 보면 짠 기운이 아니라 상당히 달거든요. 바로 그런 위치입니다. 어찌됐거나 궁궐에서도 이거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에서 우리가 이제 장독대에서 사용한 것 중에 지금 여기 이 사진을 가지고 온 거는 우리가 민속에서 집안에는 이제 가신들이 있어요. 뭐 성주, 터주 뭐할것 없이 가신들이 있는데 이 장독에는 이렇게 터주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터주까리죠. 저 터주까리 안에 옹기에다가 지금 그해 난 햅쌀 별을 쌀을 넣고 그리고 다시 원추형으로 저거게 집으로 만들어서 터주까리를 만들어서 저 터주신앙을 저게다 신체로서 모셔둔 건데요. 장독에는 저렇게 터주신앙 터주까리를 놓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늘 할머니들이 칠성님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할때그 칠성 관련된 것도 모시고 성주도 모시고 하는 곳이 장독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땅이 아니라 땅보다는 좀 높게 축대를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이 장독에다 두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여기에도 보면 저렇게 터주까리를 두 개를 만들어 놓은 거를 볼수 있습니다. 이 터주까리를 만들면 그 다음에 새로 이제 그 1년 동안 1년이 지나서 다음에 새로 햅쌀이 나올 때는 저 안에 들어있던 쌀은 그 집안 사람들만 밥을 지어 먹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복이 달아날까 봐. 그러니까 우리 집에 복이 오길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다른 데 나눠주지 않고 집안 사람들끼리만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쌀로 바꿔주고요. 저기에 보이는 이 부분, 이제 뭐 할머니들이 보통 많이 비는 칠성님. 우리네 동양 쪽에서는요, 이 칠성 관련해서는 상당히 가까운 별이에요. 우리가 칠성 얘기하는 게 북두칠성을 얘기하죠. 그 북두칠성은 우리가 어딘가 이제 멀리 떠났을 때 지리를 알기 위해서 때 보는 것이기도 하고요. 뭔가 기념을 하고 기원을 하고 그리고 삼신 할머니한테 빌 때도 역시 북두칠성이거든요. 그래서 저 북두칠성 관련된 거는 옛날 고인돌부터 시작해가지고 근세까지 계속해서 북두칠성에 대한 것들은 여기저기 많이 남아도 있고요.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왜 사람이 죽으면 칠성판을 덮잖아요. 그럴 때저 칠성판을 덮어야 저승으로 편안하게 간다라는 의미에서 칠성판을 덮기도 했고요. 그래서 칠성해서 우리가 칠성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네 문화 중에 보면 불교나 무속 쪽에도 이런 게 스팝이 돼서 칠성을 모시는 칠성각들이 남아있는 것도 이런 데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근현대 자료 중에 역시 그 장독대에서 이렇게 장 뚜껑 열고 있는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제 종갓집에 보면 지금은 많이 이제 이 사용을 안 하고 많이 덮어져 있는 것들이 많긴 한데 봉제사 접빙객이 유교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실천 덕목 중에 하나였죠. 제사를 하면서 받들고 그리고 누가 찾아오면 잘 대하는 그런 의미에서 봉제사 접빙객으로 매우 중요했던 것들이 그 항아리에 담겨있던 된장, 간장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밑받침이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했고 종부들의 일과 중에는 이장 담그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한나절 이거를 항상 열고 닫고 항아리를 닦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일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즘은 근데 이렇게 윗부분의 뚜껑을 옹기가 아니라 그냥 뚜껑 닫혀 있는 상태에서 빛을 볼수 있도록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좀 편안해지자라는 차원에서 저렇게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최근에 안동 그 이현보 선생님 충암 종택을 다녀왔는데 가서 이제 종부님이랑 이제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역시 장독대 위에 이렇게 놓여 있는데 예전에는 이 장독대 기본적으로 다 쓰였을 뿐만 아니라 정신없이 이 장독 이게 이렇게 뚜껑이 열리고 닫히고 이랬었대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뒷줄 두줄 정도는 다 뒤집어져 있죠.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전보다 제사나 또 접빙객 관련된 부분도 좀
덜었을 뿐만 아니라 줄었고, 그리고 이제는 이 종부 종가에서는 의무만 남고 뭔가 그 안에서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금전적인 것들이 없기 때문에 많이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농암 종특만의 일이 아니라 안동에 가서 이렇게 종부들을 만나보면 예전에 그 커다란 장독대에 놓여있던 항아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뒤집어지고 있고 사용을 안 하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은 옹기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그 옹기 관련해서 약간 좀그 이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제 도자기 이러면 도기하고 자기를 총칭을 합니다. 근데 이제 도자사 쪽에서는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이제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미술사, 공예 뭐 이런 어떤 분야를 나누면서 도자사 쪽에서는 주로 그 자기를 중심으로 다뤘어요. 그러니까 시유를 한 일정 정도의 청자, 분청자, 백자 이런 종류 위주로 미술사에서 다루다 보니까 그 외에 우리가 이제 독이라고 할수 있는 뭐 선사시대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도토기류, 그리고 신라시대 때 오면 나타나는 경질 도기류, 그리고 고려시대 때 오면 광구병으로 특징되는 그런 도기류에 관련된 거는 그냥 그 시기에 특정적인 어떤 것으로 이렇게 다루면서 크게 어떤 도자사의 범주에 많이 다루지는 않았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자사 앞부분에 연대에 들어가면 그 부분이 있지만 특히 그중에 이제 옹기 관련된 부분은 도자사에서는 많이 다루어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최근에 와서는 옹기 관련된 부분도 도기의 한 범주로 해서 넣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역시나 옹기 관련해서는 여전히 여러 가지 논의가 많습니다. 옹기 관련해서는 이제 옹자 관련해서 한자 표기가 이렇게 지금 옹옹옹 이렇게 쓰이는데 허진의 설문해자에서는 이 옹자가 소개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옹자가 주로 이 옹자가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옹자는 그 전대서부터 계속 사용하고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 옹자가 보편적으로 조선시대 문헌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이 옹자가 보편적으로 쓰였구나라고 이제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그 옹자는 보통 우리말에 그냥 항아리, 독이 정도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임원경제지에서 보면 여기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도기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이렇게 역시 매일 그것을 쓰며 수요가 가장 많다. 술을 담그거나 장을 만들거나 이런 김치 절이는 거에 모두 이 그릇을 사용하는데 자전에서는 옹 또는 앵이라고 한다. 우리가 이제 도자사 책이나 아니면 다른 옛날 문헌 이렇게 보다 보면 이 앵자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가장 일반적으로는 옹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임원경제지 편은 가지고 와봤고요. 그래서 이제 옹기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옹기를 어떤 특정 그릇의 한 형태로 옹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온도가 높고 중배가 부르고 이러면서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거는 이제 독이나 항아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잿물을 바른 어떤 오지그릇 형태들을 일반적으로 옹기의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서 사용을 하다 보니 사람이 만든 것이라 모호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 모호한 부분이라는 게 결국은 그 부분에서 철학적인 개념도 들어가고 이러는 것인데 어찌됐거나 이 옹기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자기리를 제외한 일반적인 도기의 모든 총칭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질그릇, 단오지그릇, 오지그릇 이런 형태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면 오지연문 장전상구에 보면 오작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와요. 오작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거기에서 쓰였던 그 흙을 오자토라고 한다, 오자도토라고 한다라는 데서 뭐 오작이, 오지 이렇게 해서 왔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이게 뭐 반드시 맞는 정설은 아니지만 우리가 문헌을 기준으로 해서 이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미루어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오지그릇과 질그릇과 반오지그릇이에요. 많이 봐오셨던 거는 이 오지그릇일 테고요. 그 다음에 질그릇은 뭐 쌀뚝이나 이런 걸로 역시 질그릇도 봐 오셨을 테고요. 근데 이 반오지그릇 참 특이한 거예요. 이 반오지그릇 이거는 특정 지역에서만 만들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특이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질그릇은 아주 오랫동안 사용해 왔어요. 근데 이 질그릇은 고온에서 구워지진 않습니다. 900도씨 내외에서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연료들을 집어넣고, 연료라 하면 이제 나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집어넣고 모든 구멍을 다 막아버려요. 그러면 막으면 그 안에 남아있던 산소를 다 태우면서 그 안에 있던 그 연기들이 기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나중에 구워져서 나오면 그 색깔이 짙은 회색, 검정색에 가까운 그런 그릇 형태로 보이는 것이고요. 저게 그렇다고 해서 손으로 이렇게 문질렀을 때 무슨 뭐 어떤 먹이나 흙 색깔 같은 이런 게 묻어 나오냐면 그러진 않습니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저 안에 공기구멍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기구멍 안으로 그게 다 스며들었던 거죠. 다 스며들어 있고 색감은 저런데 대신 저거는 900도씨 전후에서 구워지기 때문에 옆쪽에 오지 그릇이나 반오지 그릇보다는 조금은 태석태석 하면서 이게 비를 오래 맞거나 이러면 그냥 으스러지고 자연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릇이다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고요. 옛날 이제 우리가 창고나 이런 데서 이제 이거를 보관을 하다가 쌀독 이런 거를 보관을 하다가 장마가 엄청 오거나 비가 엄청 와서 태풍 불거나 이래가지고 날아갔을 때 비를 오래 맞으면 이게 다 나중에 만지면 으슬으슬 하면서 문드러지는 게 그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옆에 있는 이 오지 그릇은 보통 1150도씨 이상에서 구워져요. 다만 이거는 한번 코팅 처리를 한 거예요. 질 그릇은 코팅 처리를 안한 것이고요. 오지 그릇은 이거를 이제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잿물을 발라서 이게 그 잿물 유약입니다. 잿물을 발라서 구워지기 때문에 겉이 맨들맨들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손으로 수화문을 이제 손그림 환친다고 하는데 저 손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서 구워진 것이고요. 옆에 있는 이 반오지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오지 그릇은 저렇게 오지 그릇처럼 잿물은 바르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고온에서 단벌 소성을 해요. 그러면 이 고온에서 단벌 소성을 하는데 이거는 그 안에 있는 자연 땔감에서 나오는 것들이 여기에 재로 날라붙어서 이렇게 노릿노릿해지고 그리고 원래 흙의 색깔들이 이 때깔들이 철화 성분이 많고 이 화산 회토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색감을 띠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엔 마치 유약을 바른 것 같죠. 왜냐? 높은 온도에서 둘다 구워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자화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자화되는 이 일정 정도의 온도를 넘겼기 때문에 이두 그릇은 다한 번씩 코팅된 것처럼 맨질맨질하고 이렇게 광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900도씨에서 구워졌다면 오지 그릇과 반오지 그릇은 1150도씨 이상에서 구워진 것인데요. 도자기에서 온도를 올린다라는 거, 50도, 100도씨 이상을 올린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기술이고 능력이거든요. 이거에 들어가는 땔감과 시간과 그리고 그거에 따르는 예산과 거기에 따르는 이 사람들의 기술력이라는 건 50도를 높이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예요. 그렇다면 이게 900도씨에서 구워지고 이게 1150도씨에서 구워진다라는 건 여기와 여기 사이의 이 기술력이라는 건 그만큼 발전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가마의 규모도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시 이제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요. 요 반오지 그릇은 제주도에서 만들어진 그릇이에요. 내륙에서는 이렇게 잿물 바른 이런 갈색 온기가 만들어질 동안 제주도에서는 잿물 바른 온기를 만든 게 아니라 화산 회토, 한번 구워진 흙이잖아요. 화산 분출에 의해서 그 화산 회토를 가지고 한번 구워진 현무암 돌로 만들어진 가마에서 구웠어요. 단벌로. 그렇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요변 현상이 있으면서 이렇게 때깔이 노릿노릿하면서 광택이 있는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오지는 아니지만 오지와 비슷하게 광택이 있다 이래서 반오지 그릇이고 이거는 특정 제주도에서 주로 생산이 됐습니다. 이 제주도에서 생산된 반오지 그릇은 우리나라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일본 예전에 육고유라고 표현하는 지금도 육고유라고 표현을 하는데 비젠약기나 이런 약그 소송을 하는 곳에서 그쪽에서는 소송이라고 하고 우리는 번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소송은 일본식 표현이긴 해요. 우리 고문안에는 다 번조라고 표현이 되는데 일제강점기 이후에 소송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소송 이게 입에 붙어서 그런데 우리는 이제 번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게 이 형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풍토의 영향이 이런 데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다 굽기는 다 한 번만 굽습니다. 네, 다 한 번만 굽는데 온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지금 보고 계신 이 부분은 1987년에 문화재청에서 조사했던 우리나라 전국의 온기감화 분포지예요. 이렇게 수많았던 모든 지역에 다 골고루 있었고 만들어서 사용했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남아있지 않고요. 보성의 미력온기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강진 칠량온기 여기는 이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승윤 선생님이. 그 다음에 이제 울주에 가면 이쪽은 보존회라 그래가지고 자체에서 여기가 우리 6.25 동란 때 사람들이 이쪽에 피난가서 지내면서 뭔가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항아리들을 생산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이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현재 보존회를 만들어서 온기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허진규 선생님을 비롯하여 그리고 이제 김제 쪽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김제 옆쪽으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진안고원 쪽, 진안 쪽에 또한 그 손내옹기라고 옹기제의를 계속 만드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홍성에 가면 이게 여기에만 유일하게 또 있는 조대불통 가마라 그래가지고 기역자로 꺾인 가마가 지금 있고 여기에서 이제 방춘홍 선생님이 옹기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조대불통 가마에서 작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청주 이쪽에 가면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성함이 아무튼 여기도 충청도 문화재이신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분 자제분이 지금 이거를 이어받아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에 작업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주 이천 쪽에 특히 여주 쪽에 가면 오부자 옹기라고 여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여주 쪽에 계신 분하고 강진에 계신 정승윤 선생님 이분이 같이 무형문화재 지정이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저기 보성에 있었던 선생님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가 돌아가시면서 그 이제 후대 분들이 이어받질 않았었거든요. 최근에 와서 여기에서도 작업은 하고 계시고요. 양주 가평 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 남양주 별내 쪽에서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 남양주 별내 쪽에서 이제 작업을 하시는 분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유일은 아니지만 프레독을 생산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나중에 이제 특정 일정 정도 시간 되고 온도가 올라가면 소금을 뿌려가지고 약간 아까 그 질그릇처럼 그런 방식으로 굽다가 나중에 소금을 뿌려서 약간 겉에 어떤 반질반질한 느낌, 조금 더 광택의 느낌을 주는 그런 프레독을 이쪽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1987년에는 제주도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이미 다 생산을 안 하고 전업한 상태였는데 2000년대 이후에 이쪽에서도 복원이 돼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역에서는 여기 이쪽은 작업 안 하고 있고요. 서쪽에서 흙이 좀 나는 지역 이쪽에서만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마는 기본적으로 내륙지방에서는 흙으로 만들고 흙벽돌을 만들어서 이렇게 자연경사를 이용해서 가마를 짓습니다. 이쪽에 보이는 게 이제 굴뚝이고요. 이거는 강진 칠량의 가마입니다. 지금은 이 가마는 이제 형태는 다 사라졌고요. 조금 이제 새롭게 만들어서 보존되고 있는 상태고 여기에 보면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아까 그 청주 지역 이게 오송에 있는 가마예요. 이게 이제 굴뚝 부분이고 이렇게 자연 경사로 저쪽 아래쪽으로 해서 지금 만들어져 있고 이거를 보존하겠다고 지금 여기에 뭐 철책과 또 이런 걸 이렇게 두르고 들어가지 마시오 하고 이게 지금 위에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상태고요. 저 뒤쪽으로 보면 오송역 가는 길이고요. 이쪽으로 뭔가 있는데 요 일대 여기를 바이오 단지를 만든다고 이거를 다 허물겠다고 막 그래서 조사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가서 바이오를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거를 헐어버릴 생각을 하느냐. 이 옹기 가마터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주변에도 다른 가마터의 그 흔적이랑 사이에 있는 찰상구멍이랑 이런 것들이 남아 있었어요. 이거 자체가 바이오 아니냐. 이거를 교육자료라도 활용을 하고 이거를 보존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나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주도의 가마입니다. 이게
검은 굴이라 그래가지고 아까 지세그릇 그 질그릇 있죠? 900도씨 온도에서 구웠던 그 가마를 그 그릇을 구웠던 가마고요. 길이가 그래서 이거는 짧아요. 그리고 이거는 노란 그반 오지 그릇을 구웠던 가마고요. 여기 뒤쪽까지 이렇게 자연 경사를 이루면서 만들어져 있는데 제주도는 바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돌로 부장쟁이라 그래가지고 이 바람을 막는 형태의 이 벽을 만들었어요. 담을 만든 거죠. 그리고 다른 지역은 여기가 아치형으로 돼 있다면 여기는 이렇게 사각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역시 바람의 영향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고요. 말씀드렸듯이 제주도는 한번 구워져 나온 현무암 돌로 했기 때문에 주변이 다 현무암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돌로 만들고 그리고 그돌 사이사이에 흙을 발라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내륙에서는 전체적으로 흙과 흙벽돌로 만들었다면 제주 지역에서는 돌로 만들었다는 거 이것도 역시 풍토의 영향이고 가까이 있는 재료를 활용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마는 저렇게 생겼다면 우리는 어떤 흙을 사용을 하는지 보통 보면 우리가 그냥 흙 이러면 똑같은 흙으로 한것 같지만 이 붉은색 지륵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흰색 지륵층이 있어요. 위에 있는 이 붉은색 지륵층은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불에서 견디는 힘이 좋고요. 근데 약점은 약간 쫀득이지가 않아요. 가소성이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물리력을 향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움직인다든가 이렇게 끈적임 정도가 이거는 떨어지는데 대신 이 밑에 있는 이 흰색 지륵층은 불힘은, 불 속에서의 견디는 힘은 약하지만 가소성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 붉은색과 이 흰색의 진흙을 3대 1 정도의 비율로 섞어서 이거를 만들고 이거를 이제 잘 익인 다음에 손가락에 이렇게 타래 모양으로 만들어서 걸어보고 얘가 안 꺾이고 잘 붙어 있으면 이 정도의 점도는 좋구나 해가지고 웅기를 만듭니다. 웅기를 만들 때 사용했던 생산 도구들입니다. 많이 봐 오셨을 것이고요. 우리가 물레랑 수레차, 그 다음에 이제 바닥맞게, 그 다음에 이거는 지역마다 이것도 부르는 게 조금 다른데 조막, 도개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지금 제주도에서 만들었던 그 생산 방법에 대해서 가져왔는데요. 우리나라가 제주도와 전라도를 뺀 나머지 지역에서는 타래 형식으로 굵게 말아서 어깨에다 탁 걸머지고 누르면서 배기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뭐냐, 뭔가 박는다라는 느낌을 백이라고 하는데, 백이타령이라고 해서, 그거를 꾹꾹 누르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수레질을 한다면, 전라도하고 제주도는 저거를 쳇바퀴타령이라고 그래가지고, 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걸르는 채, 거기에서 그채 형태다 그래가지고, 쳇바퀴타령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쳇바퀴타령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를 잠시 보면요. 이렇게 해서 판장 형태로 이거를 만들어요. 만들면 이제 도공한테, 웅기장인들은 이거를 조금 분업해서 하고 있어요. 만들기만 하는 장인이 있고, 이거를 옆에서 토렴만 이렇게 해주는 장인이 있고, 불만 떼는 장인이 있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요즘은 가게 계승해서 내부에서 그 모든 거를 과정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분업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도공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물레 위에다가 이제 요거를 얹혀놔요. 이거는 뭘까요? 하얀 거. 물레를 한 바퀴 휙 돌리고 발로 탁 이제 차고, 그러고 나서는 요거를 한 바퀴 쭉 해가지고 올려놔요. 이 하얀 건 재입니다. 재. 불 타고 난 재. 이 재의 쓰임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재를 놓고요. 그 다음에 판을 올려놓고, 이제 바닥맞개로 이렇게 두들긴 다음에 이렇게 펴죠. 펴고 나서는 그 밑에 그 기형의 굽에 해당하는 거를 잘라냅니다. 그리고는 옆에서 이제 건액군이 만들어준 저 쳇바퀴에 저 판장질된 토렴을 다시 그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연결을 하고 끝에 부분은 잘라주고요. 그리고 나서 초벌 수레질을 합니다. 오른쪽 손에는 수레착을 잡고 안쪽에는 이제 도개 조막을 넣고 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밑판과 아랫판 그리고 사이사이에 좀덜된 부분이나 이런 거를 빼비주기 위해서 손으로 이제 조그맣게 타래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부분을 이렇게 이어줍니다. 바닥하고 벽 쪽을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어주고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윗부분에 윗토림을 다시 얹힙니다. 그리고 나서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수레질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윗부분까지 이제 수레질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훌테로 훌테질을 해줍니다. 한번 깨끗하게 이제 돌려주는 거죠. 근데 저기에서 굉장히 발로 수레 이 밑에 있는 물레를 위에 있는 그 흙의 무게가 있는데 돌릴 때 힘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윗부분을 다시 한번 네 수레착으로 다시 한번 잡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저 윗부분을 지금 이 윗부분에 요 얹히는 요 흙은 밑에 있는 이 흙보다는 조금 더 무른 흙이에요. 밑에 있는 흙은 조금 세게 이 흙을 점도 자체를 조금 세게 했다면 여기 있는 이 흙은 우리가 이렇게 썰에질, 썰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더 무르게 흙을 만듭니다. 그래서 국화빵처럼 국화 모양으로 요거를 위에 얹혀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물가죽으로 이거를 잡아줘요. 물론 물레를 돌리면서요. 그리고 나면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요. 그리고 아까 물가죽하고 달리 이 물가죽은 이제 소가죽이에요. 조금 더 얇은 가죽으로 이 형태를 지금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약간 턱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제주도에서는 허벅 등덜기라고 표현하는 내륙에서는 광구병 같은 형태로 여기가 턱지게 지금 만들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리고 나서 얇은 술테를 가지고 요 문양을 빗살무늬처럼 넣어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요 빗살무늬 넣어주는 이게 서로의 신호이기도 해요. 문양이면서 동시에 이거를 45도 각도를 이렇게 거기에다가 몸체에다가 기대요. 그리고 이제 물레를 이제 방향을 이렇게 돌립니다. 근데 이거에 돌아가는 방향과 이 술테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기물에 탁탁탁탁 튑니다. 그러면서 저 문양에 찍히면서 나는 소리가 뽀롱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러면 옆에 있던 건해꾼이 다른 일을 하다가 아 이게 다 만들어졌다라는 신호구나 이러고는 그러면 대장 앞으로 오면 도공이 맨 마지막에 있는 문양을 놓고 그리고는 바로 이거를 띄어가지고 판에다 옮겨서 이 허벅 등덜기를 건해꾼한테 전해줘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바닥에 붙어있던 게 한꺼번에 띄어질까요? 그쵸.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바로 그 재가 사이에 통기성 역할도 하고 이게 분리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바로 이걸 들어서 옮기도록 할 수 있고 건해꾼은 이거를 가지고 와서 음지에서 바람 방향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거를 말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옹기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이런 작업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뭐 전라도, 경상도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만들어지면 이거를 잘 말렸다가 번조를 하죠. 말릴 때는 양건하지 않고요. 항상 음건을 해야 되고요. 햇볕이 안 되는 곳에 양건을 하게 되면 그 부분만 너무 빨리 말라버리기 때문에 이제 금이 가기가 쉽상이고 겉으로 눈에 안 보이지만 다시 불 속에 들어가면 그게 티가 나서 쩍쩍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상당히 크게 나면서 부서집니다. 그래서 내륙지방에서는 지금도 이 옹기 만드시는 분들이 여기 위에 이렇게 붙이는 거 서로 기물과 기물이 붙지 말라고 이렇게 붙이는 거에 붉은 이 모래 아니면은 뭐 또 이런 소라껍데기 이런 거를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런 부분에 놓여 있는 게 바로 소라껍데기나 전복 뭐 이런 것들을 가루로 만든 거를 이 위에 얹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사이에 서로 기물과 기물이 붙지 말라고 소라나 이런 거를 사이에 끼워주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에는 소라를 직접 놓으면 울퉁불퉁해서 제대로 재임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가루로 만들어서 이 위에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역마다 조금씩 부르는 이름은 다른데 어떤 데서는 조금이라고도 부르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올려줍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가루를 다 일일이 빻으려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또 순식간에 만들어내냐면요. 잘 마른 그 전복껍데기나 소라껍데기를 팔팔 끓는 물에다가 그거를 딱 넣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나면서 한꺼번에 순식간에 가루가 돼요. 그러고 나면 그거를 체에 쳐가지고 덜 부서진 거는 이제 빼내고 안 그런 것들은 이제 가루로 이제 앙금 남으면 그거를 윗물을 버려가지고 나중에 말려서 사용을 합니다. 이것도 다 선조들의 지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재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마 안에다가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김을 붙지 말라고 사이에 이제 소라껍데기 그냥 마른 거를 넣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자연 경사가 돼 있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은 흙으로 만든 것도 있고 진짜 돌로 고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를 개떡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요런 걸로 해서 고임돌을 밑에다가 받쳐줍니다. 그래야 이게 앞쪽으로 수그러지지 않고 구워져 나오니까요. 그리고 이거를 고일 때는 일자 형태로 하는 게 아니라 살짝 뒤쪽으로 넘어갈 듯하게 이거를 고여줍니다. 그래야 이제 바람 영향이나 이런 걸로부터 쓰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뒤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앞쪽으로 고임을 해서 재임을 하고 나옵니다. 뒤쪽에 있는 요게 이제 구멍이고요. 그래서 뒤쪽 구멍에서부터 시작하고 이쪽으로 이제 빛이 보이는 거는 재불 구멍이라 그래서 팔 한 뺨 정도 거리 사이로 사이사이 잘 녹이기 위해서 요 재불 구멍을 만들어 주는 거고 뒤에서부터 차곡차곡 재임을 해서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고 옆으로 난 이제 출입구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불을 떼기 시작하죠. 큰 불, 그리고 이제 숯불 꺼내기.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해서 이거를 이제 불을 뗄 때 보통 이제 작은 불, 피운 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재불까지 다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양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보통은 한 일주일은 걸려요. 피운 불을 굉장히 천천히 피워줘야 가만히 서서히 달궈지면서 이게 습기가 빠져나가고 기물에 영향을 안 주는데 갑자기 급냉을 하거나 급열을 하거나 이러면은 기물에 영향을 주면서 공중탑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피운 불부터 시작해서 작은 불, 큰 불까지 가서 큰 불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 이 안에 이 화장이라고 하는 연소실이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이 장작을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요 안에 숯은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그러면 숯을 어느 정도 꺼내줘야 다음 것들을 넣었을 때 이게 화력이 더 세질 거잖아요. 그러면 요 안에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이제 연료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게끔 숯이 많다 싶으면 이제 숯을 꺼내는 작업을 하는데 이 숯 꺼내기가 어마어마한 작업이에요. 현장에서 보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드라마틱한 이 상황은 저는 이 작업을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숯 꺼내기 작업이 잘못하면 화상도 입을 뿐만 아니라 이 옹기에도 큰 피해를 주거든요. 왜냐하면 이 숯을 이렇게 꺼내는 순간 이 안에 있는 화력은 떨어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숯을 꺼냄과 동시에 누군가는 다시 연료를 집어넣어줘야지 이 화력이나 이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서 이게 보통 숯을 꺼내는 사람 2인 1조고요. 옆에서 물을 이 숯을 꺼냈을 때 이 숯이 엄청 뜨겁기 때문에 여기에다 물을 뿌려주지 않으면 이게 다 화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물을 뿌려주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꺼냄과 동시에 옆에서 다시 연료를 집어넣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전부 합이 맞는 상태에서 이거 작업을 하지 않으면 큰 화상과 낭패를 보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숯 꺼내는 이 장면이 숯을 꺼낸과 동시에 물을 뿌리면 검정색 연기가 피어오름과 동시에 사람들 얼굴 다 시꺼매지고 옆에서는 다시 이 옆쪽에 연료를 집어넣어주고 다시 연료를 공급해주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갈 만큼의 연료들을 옆에서 공급해주고 와 정말 이거를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물론 이제 현장에서 이거를 이렇게 막 보게끔은 쉽게 하진 않겠지만 혹시 되신다면 한번 이거를 현장에서 보시면 와, 이 일 정말 못할 일이구나 생각나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 합이 어마어마해요. 말도 안 했는데 자 꺼낸다 싶으면은 이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그러면 꺼내고 이거를 꺼낼 때도 한꺼번에 꺼낼 수 없는 게 때문에 이 작대기, 부작대기가 길이가 또 있어요. 짧은 거, 긴 거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빼내주고 빼냄과 동시에 물 뿌리고 옆에서 다시 이제 긴 작대기로 이 안에다가 화력을 공급해주고 이러는 그 상황이 진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숯 꺼내기를 하고 다시 화력을 맞춰주고 이 온도를 이제 맞춰주고 어느 정도 이제 온도가 이제 올라갔다. 1190도씨 이상 됐다. 그리고 저 뒤쪽으로 이제 불이 팍팍 터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연기가 하얀 연기가 올라간다. 이거는 이제 불대장이 딱 보면서 가늠을 하는 거죠. 불대장들이 그 당시에 뭐 여기 온도계가 있어서 온도를 측정을 하겠어요. 불의 색깔과 모양과 뒤쪽으로 빠지는 연기와 이런 거를 보면서 가늠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자 지금부터 이제 재불질을 해도 되겠다 싶으면 이제 재불질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뒤에서 이렇게 터지는 거죠. 이렇게 흰 불들이 그리고 재불질을 시작을 합니다. 요 재불질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 팔 길이 하나만큼씩 옆으로 이제 창이
나 있어요. 그쪽으로 한팔 정도 길이 되는 아주 잘 마른 장작을 얇게 잘라가지고 두께 정도는 한 3, 4cm 정도 되는 두께고요. 근데 길이는 이게 한팔 정도 되는 길이, 그거를 그 사이에다가 재불 구멍에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저 재불 구멍이 뚜껑을 열었을 때 나오는 화력이 또 장난이 아니거든요. 잘못하면 이제 화상을 입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잘 마른 나뭇가지를 놓으면 매우 잘 마른 것들은 넣자마자 화르르 다 타버리지만, 잘안 마른 것들을 놓으면 또 적에 피해를 줄수 있기 때문에 잘 마른 것들만 선별을 해야 되고, 조금 덜 말랐다 싶으면 미리 어느 정도 큰 불이 올라갈 때쯤 되면 저 위에다가 올려놓고 저기 장작들을 더 바싹 말립니다. 그렇게 해서 저 재불질을 이렇게 했을 때 저거를 휙 집어넣고 싹 빠지고 이래야 되거든요. 휙 집어넣었을 때 불길이 확 올라오는 이 상황을 사진을 촬영을 한 거고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접니다. 재불질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있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듯이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지금 이제 선생님들도 아마 기상풍속화 전시를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뭐못 보셔도 기상풍속화 관련해가지고 풍속화 많이 봐 보셨을 텐데, 이거는 저희 소장이 아니라 이제 독일 옛날은 함부르크 민족학 박물관이라고 했던, 지금은 마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거기에 소장하고 있는 독점이라는 기상풍속화의 한 점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거는 절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진 않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 당시 상황을 묘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행위에 대한 행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이렇게 불태우고 있는데 옆에서 만들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도공이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불대장이 불을 떼고 있는 상황, 이거를 꺼낸 거를 이 사람은 또 와서 이거를 사서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지게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지게는 A프레임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에 이렇게 부착되게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이런 지게라면, 일반적으로 요 옹기를 옮길 때는 바지게라 그래가지고 옆으로 막 길게 늘여가지고 대나무살이나 아니면 다른 가지살로 여기를 약간 우물정자식으로 이렇게 넓게 해서 여기에 그릇들을 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바지게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그림을 여기에서 볼수 있어서, 이 독점에서는 참 이게 어떤 말로만 들었던 내용에 대한 걸 그림으로 볼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로 매우 의미가 있었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요 재불구멍도 이렇게 세 개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팔 길이로 해가지고. 이 길이가 보통 보면 우리가 50에서 60m 정도 돼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한 줄치라고 표현하는 한 줄, 세트, 한 세트라고 하는 게한 60에서 70센트가 이 안에 들어가거든요. 이제 꺼냈을 때큰 거에서부터 작은 것까지 다 해가지고 그걸 한 세트라고 했을 때그 정도로 들어가는 이제 규모이기 때문에 이 경사도도 좀더 길고요. 이 재불구멍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마에서 구워져 나옵니다. 구워져 나오는 것들 보면,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여기 소주고리까지 이렇게 보면 색깔들이 다 조금씩 다르고요. 구워진 방식들이 조금씩 달라요. 일반적으로 요두 점, 특히 이거는 아까 이제 그 환원번조라고 하는 질그릇이에요. 900도씨 정도에서 요거는 이제 모든 구멍을 막아가지고 그 안에서 연기가 들어가게끔 해서 만들어진 그릇이어서 이제 질그릇, 제주도에서는 지세그릇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거고요. 요거는 방우지 그릇이에요. 허벅. 이게 이것도 역시 잿물은 바르지 않았지만 한번 구워진 건데 반질반질해서 1150도씨 이상에서 구워졌기 때문에요. 나머지 요렇게 네 점은 전부 다 잿물을 발라서 구웠어요. 그런데도 색감이 조금씩 달라요. 이 색감이 조금씩 다른 거는 잿물을 만들 때 잿물에다가 어떤 재를 섞느냐도 다르고요. 그리고 번조 과정에서 어떤 땔감을 썼느냐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우리가 잿물을 만들 때 콩깍지를 많이 태운 재를 거기다 섞잖아요. 그러면 누리끼리예요. 그다음에 귤나무를 태운 거를 이제 하면요, 약간 귤 색깔이 나요. 그렇듯이 우리가 왜 염색을 할 때도 뭐 홍화나 뭐 치자나 이런 게다 색깔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그 열매의 색깔들이 그 나무를 태운 거에도 역시 나타나서 어떤 재를 사용하였느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색감이 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지개 형태가 바로 이런 거고요. 보통의 우리 A프레임은 이렇게 해가지고 큰 독을 이렇게 메고 운반을 하는 거고요. 엄청나게 메고 운반하죠. 진짜 그냥 보기만 해도 어휴, 엄청 무겁겠다. 저를 어떻게 운반을 했단 말이야. 그것도 신발도 변변치 않고 힘은 또 그렇게 세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어쩜 저거를 운반하고 있단 말이냐. 다 살자고 하니까 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예전에는 이 사람들이 천주교 신자들이 많았어요. 천주교 박해를 피해서 산으로 이런 데를 이렇게 숨어서 지내면서 그들끼리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저 옹기를 만들어서 그리고 내다 파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천주교사에 보면 옹기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그리고 옹기 그런 점들이 같이 거기에 공소에 있었던 것들이 다 그거랑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로 이제 예전에는 옹기 작업을 많이 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일기 자료가 요즘에 와서 매우 주목받고 있는 게 그 일기 자료들이 관에서 써낸 관찬 일기 말고 일반 사람들이 이제 썼던 그 일기에 보면 당시의 생활사를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기 자료에서 우리가 이제 번역 사업도 하는 거고 일기 자료를 찾아가지고 당시의 어떤 물가나 정치나 또 다른 이런 사회상을 이제 살펴보는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복남 일기인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여기 충청남도 덕산에서 장성까지 먼 거리를 이동했는데 술병 한 개 다섯 냥을 받았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당시에 이 다선량이라는 이런 개념이나 이런 거는 다시 한번 당시 물가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확인은 해보기는 해야겠으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 당시에 어떤 옮기 가격이나 이런 거를 알 수 있고 얼마만큼 먼 거리를 또 움직였는지 우리가 휴식이라고 표현할 때 그 휴식의 그 식이 장을 이동할 때 오일장 같은 거 장이 서잖아요. 장이 서는 그 거리와 거리 사이를 휴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한식 이래가지고. 근데 그것보다 더 멀리 멀리 다녔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마포나루, 염창동 이쪽이 전부 다 그리고 분당 지금은 뭐 천당 위에 분당이라고 할 정도로 분당 땅이 어마어마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분당이 전부 다 옹기를 만들었던 곳이에요. 부천에 가면 이제 그 부천에도 전말 쪽이 다 옹기를 만들었던 데고 여기 염창동도 마찬가지로 염창은 말 그대로 소금 창고가 있었던 곳이잖아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옹기를 많이 만드는 데가 그 주변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런 게 마포나루를 통해서 다 수요와 유통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당연히 운마차로 이동도 했지만 제주도 그 특유의 덕판배라고 있어요. 이 덕판배를 통해서 그 근해만 이렇게 다니면서 운반을 했었었고요. 근데 제주도는 섬이었지만 해양 문화가 그렇게 특히 배 문화가 발달할 수가 없었어요. 출륙 금지령 때문에 인조 때 세수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공납해야 되는 것도 많은데 그거를 다 못하면 맞아 죽거나 또 굶어서 죽거나 이러기 때문에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그러니 차라리 도망가자 이래가지고 내륙으로 많이 이동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세수였고 그래서 인조 때 출륙 금지령을 내려요. 그러면 그 출륙 금지령 때문에 먼 바다로 나갈 수 있는 배를 만들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바다를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방이 그 태우 같은 작은 배, 그 자리 잡거나 자리돔 같은 거 잡거나 이럴 수 있는 배나 이런 덕판배 외에는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관에서 허가를 안 해서. 그래서 해양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선박 관련된 거는 매우 발달하지 못했고요. 어쨌든 거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운반을 해서 마을 마을마다 그리고 이제 마을에 가면 내륙지방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큰 이렇게 덩어리로 이렇게 운반을 해서 오면 어떤 공터나 큰 마당에 있는 집을 빌려가지고 거기에 약간의 세를 주고 거기에서 이제 보관을 하면서 일일이 막 메고 다니면서 뭐 항아리 사라고 하고 뭐 이거 사라고 막 외치면서 다니면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문화의 이제 그 젓갈 빠질 수 없는 부분이죠. 이 젓갈 관련해서도 이제 저희 소장품 정리를 할 때 보면 상당히 많은 류의 크고 작은 젓갈독이 있었었는데 물론 여기에는 이렇게 작은 이런 독도 있고 이게 크기는 조금 비슷하게 해놨기 때문에 새우도 새우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곤쟁이 젓독까지 아주 작은 젓독도 만들고 멜젓독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보통 멜젓들 담았고 큰 것들은 이제 그 새우들 담아가지고
광천굴 같은 데 보관했다가 나중에 조금씩 덜어서 판매하기도 하고, 또 부안 쪽에 가면 이제 부안 쪽에서 변산반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젖독들을 엄청 많이 만들어서 판매를 했었고, 거기도 역시 가보면 역시 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보관만을 위해서 한게 아니라 운반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했어요. 이게 어디에서 알수 있냐면 바로 이제 김홍도 그 풍속화첩에 나오는데, 우리가 요거를 뭐라고 부르나요? 그쵸. 죽방염이라고 부르죠. 이거를 이제 가두어가지고 어살이라고 요거를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가둬서 물고기 가둬가지고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한 것들을 이제 거의 뜨다시피 해가지고 독에다 넣어서 운반하고 했거든요. 이렇게 할 때, 운반할 때도 이런 젖독이 필요했어요. 왜냐면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 냉동 장치나 이런 게돼 있지 않아서 여기다가 소금을 엄청 쳐가지고 이게 네, 부패하지 않도록 해서 운반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관용뿐만 아니라 운반용으로도 젖독은 매우 중요했고, 그래서 이제 젖독이 가끔 이제 만들어진 것들 보면 그배 위에서 움직이지 말라고 젖독 위쪽 부분에 귀가 있어가지고 끈으로 묶게 돼 있는 그런 젖독들도 있어요. 큰 것들일수록 움직이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윗부분에 고리 만들어서 묶어놓은 그런 젖독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웅기 그 잿물을 발랐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 문양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양은 여러 가지 종류가 이제 나오는데, 붙여서 만드는 문양이 있고, 손으로 만들었던 문양이 있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거기다 붙여가지고 나중에 불에 타버리면 흔적만 남게 해가지고 하는 문양도 있는데, 보통 보면 이렇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물에서 휙 돌려가지고 할수 있는 횡선으로 나타나는 거, 그리고 이 파도문처럼 나타나는 파상문, 그리고 아까 이제 보로롱처럼 이렇게 빗살문 형태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는데, 이 옹기대장들은 잿물을 딱 바르고 나면 그 물레 위에서 이렇게 돌리면서 손으로 이렇게 휙휙휙 이렇게 돌리면서 손으로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그를 이제 돌리면서 그린다 해가지고 일명 환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손으로 그렸다 그래서 수화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덧대가지고 이렇게 근개띠를 이렇게 두른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요. 이런 거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옛날 옹관이나 이런 데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문양이었죠. 누름띠로 이렇게 해가지고 꾹꾹 손으로 누르거나 아니면 이제 가지고 있던 도구로 삼각형 형태로 훌테나 이런 거 끝부분으로 꾹꾹꾹 누르면 나타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래된 문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옹기 내부. 아까 이제 그 우리가 만들 때 보면 왼쪽 안쪽으로 잡았던 조막이라는 거, 도개라는 거, 그 문양에 따라서 이 안쪽에 나타나는 문양들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왜 이게 손자국이 있냐면 이거는 바닥 아래예요. 이거를 바닥마개로 깨끗하게 치지 않고 손으로 막 급하니까 손으로 막 돌아가면서 이거 친 거거든요. 그래서 남은 손자국이에요. 아까 이거 말씀드렸던 요 조막. 요 조막에 여기 문양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여기에 나타나는 문양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왜 문양을 안 만들어도 될 텐데 굳이 이렇게 문양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찍었을까요? 이게 옹기대장마다 자기만의 어떤 조막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용도 기능상 기능이 있습니다. 흙에 달라붙지 말라고. 요 사이에 요철 형태로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흙에 갔다가 이렇게 수레차기랑 탁 부딪히는 이 순간 이제 힘이 가해지면서 흙이랑 붙잖아요. 근데 이게 잘안 떼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 때문이라고 결국 기형의 형태가 이 흐트러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런 사이사이에 이 요철 사이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 그런 용도 기능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별로 항아리. 아까 이제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풍토는 인간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나 이 항아리 형태도 보면 그거를 지역별 어떤 일조 시수나 이런 거, 흙의 상태나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 윗배가 빵빵한 이 형태와 중배가 빵빵한 것들, 그리고 거의 일자에 가까운 이 형태들, 그리고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주도 지역에서 나타나는 시불통계라고 불리는 그 항아리인데요. 자, 지역별로 한번 해볼까요? 이건 어느 지역일까요? 네, 전라도입니다. 이거는요. 이거랑 이거랑은 거의 좀 비슷하긴 한데, 이거는 특히 경상도 지역에서 나타나고요. 이거는 충청도 지역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이거는 당연히 경기도 지역이겠죠. 자, 이제 우리 그 위도나 경도 상황으로 봤을 때
전라도 지역은 굉장히 일조시수가 높기 때문에 위에서 내리쬐는 빛의 양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받는 이 빛의 양, 그리고 여기에서 오면서 사다리꼴 모양으로 이렇게 내려갔는데 여기까지 배가 다 같이 빵빵해 버리면 모든 빛이 전부 이게 햇빛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장맛이나 이런 거를 그르치기가 쉬워서 여기서는 이쪽으로 받고 여기서는 밑에 땅에서 받는 복사열을 받아가지고 장맛을 네 골고루 장을 익히라고 이 형태를 만든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상도나 충 아니 경상도나 충청도 지역은 중배 부분을 많이 튀어나오게 만들었어요. 이것도 역시 일조시수랑 또 풍토 관련된 그 내용이긴 한데요. 윗배를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빵빵하게 만들 수 있는 거는 이쪽에 붉은 흙 자체가 불힘이 더 좋기 때문에 윗부분을 빵빵하게 만들 수 있었던 거고요. 여기 이 지역은 이쪽 남도 땅보다는 조금 그 불힘이 적지만 대신 이게 흰흙층, 점토층이 좋아서 우리 산천 점토나 이런 것처럼 좋아서 이 지역에 있는 것들은 또한 이제 가운데 부분이 이거를 더 넓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시 오므라지는 형태도 더 쉽게 만들 수 있어서 충청도랑 이쪽 지역은 이제 그런 형태가 주로 많이 나타나고요. 경기도 지역은 골고루 빛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크게 뭐 배가 많이 나온다거나 어깨가 많이 나온다거나 이러지 않고 골고루 형태가 네,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익히 아는 7개짜리에 해당하는 그런 항아리를 일반적으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어떤 문양의 특징이나 이런 게 많이 나타나냐면 그러지는 않고요. 그냥 대장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그냥 환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빙글빙글 돌리거나 식물 문양이거나 파도 문양으로 많이 만들었고, 그리고 제주도 지역에서는 문양이나 이런 거는 딱히 뭐 없고 그냥 만들 때 근개띠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보로롱 정도가 이제 문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역적으로 네, 나타납니다. 노전이나 선전이나 요거까지 다 얘기를 하려면 조금 시간이 좀 그럴 것 같아서 여기에서는 동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할게요. 지역별 특징이 가장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여서 앞에 그 엽서 자료나 이런 것도 보셨지만 동이 우리가 이제 요런 거 수박동이라고 부르고 이쪽에는 그냥 일반적인 동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이 꼭지가 요거는 타래꼭 아니 너번꼭지고 요거는 타래꼭지예요. 너번꼭지는 이제 넓게 만들어서 힘 받아가지고 이렇게 올리거나 잡거나 이럴 때 이렇게 넓게 만든다 그래가지고 너번꼭지고 요거는 이제 타래 모양으로 만들어서 가운데 부분이 살짝 홈 들어가게 만든 게 타래꼭지인데 어찌됐거나 둘다물 운반용이고 머리에 이에서 운반을 하죠. 네, 엽서 자료에서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우리는 예전에 우물들이 마을에 있거나 아니면 집 안에 있는 경우도 있고 우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우물 뒤쪽으로 보이면 우물이 있잖아요. 돌로 만들어진 우물도 있고 이제 다시 이것도 옹기로 우물 틀을 만들어 가지고 또 우물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제주도에서는 물을 운반을 할때 동이에다가 한게 아니라 이렇게 구덕이라는 거에다가 허벅 이 허벅을 이 안에다 넣고 이렇게 등에다가 지고 다녔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네, 이렇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내륙하고 달리 한라산을 중심으로 이제 경사면을 이어지면서 사이에는 곶자왈 지대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그뭐 암괴 이런 걸로 이렇게 있고 숲을 엉켜키 그냥 빌레라고 소위 얘기하는 그런 것들로 되어 있으면서 노면 상태가 고르지가 않아요. 다 돌자갈이나 이런 걸로 돼. 지금이야 노면 상태는 잘 정리되고 깨끗하고 이렇게 하지만 다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앞을 제대로 보고 걷지 않으면 넘어지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네, 모든 거는 다 머리에 이지 않고 등에 지고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허벅 지고 가는 모습이고요.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올레라는 게 올레길이라는 게 그냥 이제 그거는 나중에 올레길 이러면서 어떤 뭐 걸어 다니는 길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원래 제주도에서 표현하는 올레길은 바로 이거를 올레길이라고 해요. 집에서 큰 길까지 나가는 이 골목에 있는 이 길을 올레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올레길 제단 만들었던 그분도 제주도 출신인데 그분이 이 걷는 거를 이렇게 문화를 만들자 이러면서 올레길이라고 했지만 실은 이 길이 올레길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이제 어른들은 저 밖에 올레강 방울아 저 삼촌 함신야 강 방울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아, 저는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모르쿠다, 왕신지 모르쿠다, 원래 내가 모르쿠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아, 올레로 나가서 보고 오겠다고요. 그래서 내륙에서는 이렇게 했다면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그 풍토가 미친 영향이고요. 그래서 제주도 관련돼서 잠시 이렇게 보면 이제 제주도 방언집에 이런 표현이 돼 있어요. 석주명이 나비 박사는 제주도에 와 있는 동안 나비만 연구한 게 아니라 방언집이랑 또 여러 가지 민속조사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제주도 방언집에 보면 허벅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해놨어요. 제주도 여자가 항상 등에 지고 다니고 음료수를 깃는 용기인데 물동이 비슷하지만 우뚝하고 입이 작은 관계로 항시 밤에 여흥이나 있는 때는 허벅을 아끼러도 사용한다. 뭐냐면 이 사람들이 물에 이제 우리가 큰 물이든 작은 물이든 물이 용천수 해안가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을 이제 물때에 맞춰가지고 단물이 날 때 가면 온 동네 거의 뭐 사정들 서로 얘기하고 거기서 흙 나면 이렇게 막 저거를 이렇게 비어 있을 때는 손으로 두들기거나 이러면 저 안에서 팅팅거리면서 크게 공명이 돼서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래로 영어로도 사용하고 요즘은 저거 이제 물러벅 춤이라 그래가지고 그 제주도 관광 청에서 뭐 이거 관련돼가지고 무슨 허벅춤 이런 것도 다시 재현하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저거를 이제 젓가락 내지는 뭐 자기 손으로도 이렇게 퉁퉁 치면 저 윗부분 막고 열고 이러면서 소리가 굉장히 공명이 커서 곱습니다. 특히나 저게 어떤 동굴 안에 들어가가지고 저거를 연주를 하면요. 그 안쪽에서 연주 자체가 굉장히 공명이 더 커지면서 장엄하면서도 재미있는 가락 소리가 나요. 옛날에 그 우도 안에 있는 그 동안경굴 일명 고래코구멍이라는 그 굴 안에 들어가서 허벅 저거 장단을 한번 했었는데 소리가 굉장히 맑고 고왔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증보 탐라지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물 기는데 사용하는 수통으로 5-6대들이 물이 들어가는 토기병이다 그래가지고 이 바구니 중농 여기에 구덕에다가 질방으로 걸러매고 여자가 등에 지고 물을 운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이 돼 있고요. 이러면서 이제 그 연원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과거 문헌 기록에 많이 나와요. 제주도는 예전에는 위리안치 지역이었던 유배지였잖아요. 근데 그 유배에 온 사람들이 대단한 학자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정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서 밀려가지고 제주도에 온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와서 뭐 했겠어요. 결국은 보고 들어온 거에 대해서 글로 남겨서 이례적으로 재밌는 건 다른 지방보다 제주도 관련된 그 풍토 관련된 내용이 참 많이 남아있는 게 그거는 또한 유배지로서의 어떤 그런 게 기록으로 남아있어서 이례적인 것들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정원영의 처감노 조정철 이 사람은 이제 정조 그 시에 연루돼가지고 왔었어요. 이 집안은 전부 다 왔다 갔어요.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할 것 없이 전부 뭐 조관빈 조관철 막 이러면서 다 왔다 갔는데 여기에 왔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보면서 정의현에서 저 정의현 쪽이 더 제주목보다 더 어려웠거든요. 살기가 힘든 곳인데 그쪽으로 이제 보내가지고 보니까 물 깃는 여자들이 큰 병을 대바구니에 넣어 지고 다닌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 이원조 이 사람은 이제 목사로 왔던 사람인데요. 여기에서도 보면 지고 이지 않는다라는 표현하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길이 험하여 엎어지기 쉬운 까닭에라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모든 거 여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물건들은 다 등에 지고 다닌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기록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갔을 때 저기 성은 민속촌이나 아니면 또는 표선 민속촌이나 이런 데서 가서 보면 이렇게 물팡돌 위에 이렇게 허벅 얹혀져 있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물팡돌 위에 허벅이 있었거든요. 저는 허벅을 지지 않았지만 저희 어머니 세대는 이제 허벅을 졌고요. 저희 언니도 이제 졌었고. 하지만 이제 하루아침에 상수도 시설 이런 게 모든 집에 이제 공급이 되고 이러면서 허벅은 사라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한테는 허벅은 약간 좀 상징적인 의미로도 남아있어요. 생명수였기 때문에 이 허벅에 가서 물을 길어오지 않으면 뭐 밥을 해먹거나 뭘 해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당시에는 해안가 용천대에서만 물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 중산간 지역에서는 해안가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뭐 몇십 리 되는 길을 가서 걸어오기 힘드니 이렇게 비 올 때 이렇게 촌바닥을 받아가지고 여기에다가 담아가지고 여기에서 윗물에 뭐 떠 있는 거는 걸러내고 그렇게 해서 먹었기 때문에 전염병도 많았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상당히 귀했었고 이런 거는
섬 지역, 저희뿐만 아니라 저기 오키나와 쪽에도 가면 거기도 물이 귀한 지역이어서 종려나무에다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사용했던 거를 거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그래서 해안가 용천도에 가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받아와서 우리가 물을 마셨다라는 거를 알수 있는데, 내륙에서는 머리에 이었다면 제주도에서는 등에 쥐었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근현대 쪽으로 이렇게 오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강점기 그 시기에 오면 이 수도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영국 대한 그 수도회사 뭐 이런 데서 이런 물세 이런 거를 받아가면서 물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인구가 여기에 엄청나게 밀집되니까 도심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일명 아는 북측물장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가호호 물세를 받고 물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는 물동이가 아니라 이런 형태로 바뀌었다라는 걸 잠시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보시다시피 시루예요. 이거는 이제 재미있는 것이어서 이제 가져와 본 건데요. 이거는 굉장히 큰 시루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집에서 이렇게 쓰는 시루가 아니라, 보통 이거는 절에서 큰 행사가 있거나 이럴 때 주로 이렇게 썼던 시루인데요. 여기에 보면 하나, 둘, 셋, 저 뒤쪽으로 이거랑 마주쳐서 손잡이가 또 하나 있는 네 개고요. 그만큼 엄청 컸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양쪽에서 손 잡아가지고 들었다는 걸알수 있고요. 이거 여기에 보면 요거를 볼수 있어요.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물을 공급하는 물구멍이었어요. 왜냐면 솥에다가 물을 넣고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을 찌는데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다 말고 이거를 드러내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상황을 체크해 가면서 여기로 물을 공급을 해서 솥에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했던 것이고요. 우리가 보통 솥 위에다가 이렇게 시루를 놓으면 시룻번이라 그래가지고 밀가루로 시룻번을 붙이는데 여기는 아예 시룻번을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탁 걸칠 수 있게끔. 그만큼 얘는 그 특별한 용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로 요거를 만들어서 썼던 특이한 아주 재밌는 시루여서 요거를 한번 가지고 와본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또 재밌는 거는 뭘까요? 장고잖아요. 그쵸? 잘 아시는. 근데 이게 사장고예요. 뭐냐면 옹기 그 항아리 뚜껑, 뭐 자백이나 푼주 뚜껑 이걸로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양쪽으로 요거를 만들어서 여기 소가죽을 씌워가지고 이거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오동나무 그 장고라야지 이거 들고 이렇게 뭘 메고 뭐 춤을 추면서 두들기면서 어떻게 움직일 텐데 이거 기본적인 무게가 있을 텐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 쉽지 않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연습을 할 때. 그뭐 농악회나 이런 데 지금도 저 밀양 농악보존회나 이런 쪽에 가면 이 사장구를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앉아가지고 음의 리듬과 장단 이런 거를 맞추기 위해서 처음 연습을 할때 이런 거에 앉아가지고 하고 정작 이제 할 때는 오동나무처럼 가벼운 걸 하는데 이것도 역시 생활의 지혜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서 재미있는 유물이어서 이것도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우리가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 안에 공기구멍이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그 현미경으로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런 구멍들. 뭐냐면 왜 이런 구멍이 보이냐면 저희가 이제 숲이라는 거를 해가지고 반죽을 해요. 판상형으로 막 밀고 이렇게 하면 이게 카드처럼 척척척척척 이게 육안으로 보이진 않지만 쌓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판상형이라는 게 결국 이제 가속성도 만들고 이게 점력을 만드는데 그 사이에 육안으로 보이진 않지만 유기물질들이 사이에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타버리거나 이러면 요 사이로 이런 구멍들이 숭숭숭숭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숨 쉬는 그릇이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흰 입자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보통 알루미나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형성하는 뼈대, 우리가 장석, 규석, 이런 것들이 이거의 뼈대를 이루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입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저희가 이제 유물과학과에서 어떤 소장유물 분석을 하거나 이럴 때뭐 엑스레이 분석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XRF 분석도 하고 엑스레이 회절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하면서 지금에 와서는 이런 것들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안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얘기를 할때 이렇게 촬영을 해서 요거를 분리해서 볼수 없으니 어떻게 되는지 내부를 보자. 여기가 지금 다 붙어 있는 형태거든요. 이 소주거리는 작은 소주거리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를 또 촬영을
확인을 해서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 안쪽에 이게 지승으로 겉에 쌓여 있는데 안쪽에 어떤 문양이나 이런 게 있는지를 확인해서 얘기를 했는데 안쪽에 문양은 없었다라는 걸 또한 알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연적에서 뭔가 막 소리가 나가지고 왜 소리가 날까 뭔가 들어있나 싶었는데 약간 못 같은 게 이게 이 속에 들어있었다는 거를 네, 확인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요즘은 이제 소장 유물들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면서 확인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또한 소개해 드리는 것이고요. 여기 이제 보면 이거는 미꾸라지 통이에요. 근데 이 미꾸라지 통도 안쪽에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 안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가로막에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 위에 뚜껑이 닫혀 있고 측면으로 봤을 땐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들어보니 무슨 소리가 난다 싶었더니 여기도 역시 이게 들어가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건 벌꿀 통이에요. 네, 이게 벌꿀통 여기 2번이라고 돼 있던 건 단 1번도 있고 3번도 있고 뭐 이렇게 했었다라는 거를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이건 아마 전문적으로 벌을 했던 사람이 사용했던 것이 아닐까 싶은데 벌꿀통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벌멍덕을 씌워가지고 벌꿀통을 사용했을 텐데 이것도 역시 촬영을 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이 안쪽에 이런 구조를 가지고 벌들이 들어왔을 때 이 안쪽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해놨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뒷부분은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상 빨리빨리 끝났는데요. 우리가 그 옹기가 일반적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진짜 일상생활 여기저기 뭐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거고 늘 삶에 있었기 때문에 익숙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익숙하다고 알 수 있는 거는 우리 모든 어떤 설화나 동화나 그리고 어떤 노래나 무속신앙이나 이런 데 보면 옹기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익히 옆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빗대어가지고 비유해가지고 표현할 수 있었던 게 그만큼 많았다라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아마 악귀 드라마도 보셨을 텐데 거기에 보면 왜 민속학자가 뭐 다섯 개의 뭐 표상을 찾아야 된다 이러는데 거기에 보면 한 가지가 이 질그릇 이렇게 깨진 거 집에다 묻고 있는 거 그것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뭐냐면 우리가 민속 신앙에서나 이럴 때는 어떤 깨지는 소리 이런 것들이 도깨비가 놀라서 달아난다 뭐 이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표상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장화홍련이나 아니면 이런 데 보면 무슨 깨진 독에 막 물 붓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나중에 뭐 콩쥐가 착하니까 뭐 두꺼비가 거길 막아주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가까이에서 늘 항상 옮기는 늘 같이 사용하고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지금 이 시기에 와서 또 옹기를 사용하자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약간 그건 시대 지체일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이게 농업 위주, 수공업 위주 사회에서 이제 공장제 위주 제조업 사회로 오면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더 이상 이제 거기에 밀려서 사용하지 않고 생산하지 않고 쓰이지 않다 보니까 결국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에 숨은 얘기들이 많고 숨은 지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부분을 찾아냈으면 좋겠고 그거를 지금 이제 생활에 있어서 뭔가 작가나 아니면 또 다른 걸로 그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재미있는 어떤 요소로서 찾아낼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관련해서 우리 그 요즘은 현대 작가들 중에는 뭐 말총이나 아니면 이런 옹기 관련된 아니면 소반 이런 쪽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작업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를 실생활에 지금 녹여가면서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떤 옛날 것이 좋아 이런 시대지체 현상이 아니라 그 너머의 어떤 맥락을 좀 이해하고 우리가 생활에서 뭔가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옹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